아, 그 에이즈 환자 말이야. 경기 병실로 옮겨졌나? 아, 그렇게 지시했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연일 사고가 터지니. 인제 그런 운영면에도 지긋지긋해. 중앙 컴퓨터는 어찌 됐나? 그 아마 복구되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지금 모두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거 참. 아, 세상이 좋아졌다 싶다가도 이런 일 당하고 나면 옛날이 그립다니까. 이건 뭐 사람이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 부리는 것 같아. 그게 뭐 단순 고장이 아니라 외부 침입 때문이랍니다. 외부 침입이라니? 누가? 글쎄, 그건 뭐 저도 컴퓨터에 익숙치 않아가지고. 저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입니다. 그 바이러스를 누군가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보통 해커라고 하는데. 아니, 그게 정말이야? 아, 어떤 미친 녀석이. 여긴 병원이야. 그게 환자 생명하고 직결된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? 그 저 병원에 아마 원한을 가진 자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죽은 그 에이저 환자 사건도 그렇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질 않나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. 환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동요가 심할 겁니다. 아, 그나저나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인데 말이야. 그 사건 어떻게 됐나? 네, 아직 조사 중인데 자살 쪽으로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. 백현희 선생님, 132 병동으로 와주세요. 백현희 선생님, 132 병동으로 와주세요. 몰랐니? 아, 몰랐어. 야, 진작 좀 말해주지. 아, 아까 얼굴만 또 기침까지 했는데. 저 산소 연결해줘. 피버 39도 2분입니다. 빨리 샘플링하고 노멀 샬라인 연결해. 에비진 앱이랑 체스트 찍을 준비해. 네. 저... 뭐 하고 있는 거야? 너희들 그 가운 왜 입고 있는 거야? 그따위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의사라고 말할 거야? 에이즈 감염 경로가 뭐야? 혈행인의 저행기입니다. 근데! 폐렴에 걸려서 기침하는 거 가지고 겁을 먹어?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사야? 세상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가져도 우리들마저 환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들마저 그런 시선이나 그런 행동으로 환자를 보면 그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야? 죄송합니다. 주의할게요. 세 사람 모두 정신 차릴 때까지 에브리데이야. 돌아가면서 시간별로 발달 체크하고 검사 결과 나온 대로 나한테 보고해. 네. 나가! 환자는 어때요? 안 좋아요. 장시간 비를 맞아서 아큐트 뉴모니아예요. 면역체계가 없어서 위험할 텐데요.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. 대개 고비를 넘기면 다시 돌아오잖아요. 그러기에는 세상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커요. 다른 감염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없이 그렇게 됐으니. 당장은 폐렴이 문제겠네요. 정신적으로 극복할 여유가 없잖아요. 좀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내 심증으로는 그 사람 최근에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전산망이 망가진 것도 그렇고 그 비상 엘리베이터까지. 전산망이요? 아니 그걸 어떻게... 신상 명세서에서 그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걸 봤어요. 한때는 해커였다는 말을 직접 듣기도 했고. 그럼 죽은 사람도... 그럴 수 있겠어요. 병원이나 사회에 대한 혐오가 클 테니까요. 더구나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환자한테는 더 그렇겠죠. 에이즈를 퍼뜨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? 모르겠어요.
짐작만 그렇지 확실한 건 아니니까. 강미야. 하이. 왜 그래? 왜 그래? 몰라서 물어요? 내가 뭘? 내가 뭘? 어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껌뻑스럽지. 아, 왜 이러는 거야? 경고하겠는데 또 한 번 하는 바람 때 끝장인 줄 알아요? 헛파이진 바람을 몽땅 빼놓든 지 해야지 정말. 사모님 지금 혹시 질투라는 걸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군요. 야도일가 예뻐 보인다 야. 가자. 능청하지 말아요. 상미야! 사모님! 아, 돈 환에 최후랄까? 응? 지무덤을 지갑 한 꼴이지. 야, 마상미가 누군데? 에이그. 너 임마 그리고 우리 방지원이한테 너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추파를 던졌다가는 그때 확 일러버릴 거야, 어? 그치? 아... 선생님! 왜? 저 아까 OS 한선호 선생한테 연락 왔었는데요. 한선호가 왜? 오늘 강산고등학교 동문회 한다고 8시까지 나오라는데. 뭐? 자식들이 한우 같은 대선배를 직접 모셔갈 생각을 안고 전화나 찍찍하고.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. 가서 굴리든지 해야지. 이놈들이 곡괭이 자루의 전설을 잊었나? 곡괭이 자루의 전설이 뭡니까? 이 곡괭이 자루로 줄바다를 놓는 거다. 왜? 아, 장소는 어디래? 통갈리집입니다. 알았어. 잠깐. 당신 조심하시오. 나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이 동네가 연차로 따진다는 건 당신도 잘 아는 사실일 테니까. 앞으로 나한테 찍히면 파견 생활이 피곤해진다는 걸 명심하라 이거야. 잠깐. 뭐요? 저 아까 강산고등학교라고 했습니까? 그런데 그 충청남도 강산고등학교? 응. 아 그럼 개작도 미친 개 선생도 알겠네? 응. 그럼 마도 우도 저도 사인방도? 그거 어떻게? 야 이거 아까 어쩐지 이거 많이 봤다 했더니 이거 아까 나이를 보니까 34이구만 맞지? 맞아. 야, 난 32예. 야, 이거 정말 반갑다 야. 아니 여기서 이렇게 후배를 만났죠? 정말 몰랐네. 아니 근데 아까 누구야? 한선우라고 그랬나? 야, 그 친구 몇 회냐? 네, 38입니다. 38에? 얘 사파라 후배라구만. 그 통갈비집이 어디야? 좀 이따 같이 가자고. 예, 선배님. 이 줄봤다. 이거 곡괭이 자루의 전설도 살아있고 말이야. 이거 동문회 관리 확실하게 했구만. 응? 야, 정말 반갑다, 야. 오늘 뺑뺑이 한번 돌려볼까라. 여기입니다. 여기면은 병원의 상황은 대략 파악이 될 겁니다.